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명품 도시 이태리 밀라노에서 왔습니다. 인천에는 아주 명품 교회, 송을 교회 초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아멘 안 하시죠? 송을 교회가 인천에 아주 명품 교회가 아닙니까?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이태리에 간 지 올해로 이제 24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꽤 많은 세월이 이제 흘렀는데 일본인 선교 사역도 함께 이렇게 곁들여서 하고 있습니다. 한국을 이렇게 방문하게 된 것은 치아가 별로 좋지 않아서 이렇게 치료하러 잠시 방문했다가 좀 설교는 하지 않고 좀 쉬어서 갔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어떻게 또 이렇게 설교할 기회를 또 주셔서 부득불 함께 말씀을 나눠야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한 것은 송을교회가 우리 일본인 선교를 위해서 벌써 오랜 시간 전부터 계속해서 일본인 선교 후원을 해주시는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원래 우리 일본인 선교사 섬기는데 한 3,900유로 정도가 매달 소요됐는데, 이제 제가 하도 짐이 너무 무거워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감당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금 줄였는데, 그래도 매달 2,000유로씩은 이제 우리 일본인 선교사들을 위해서 지출을 해야 되는 그런 선교지에 있는, 그러면서도 선교하는 교회, 밀라노 찬양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당회에서 또 허락해 주시고 선교부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일본인 선교가 지금까지도 잘 지속되고 있는 것을 감사드리고, 특별히 일본인 형제가 작년에 한 분 또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유학 왔다가 자기 전공을 포기하고 전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매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자기의 유학생활을 포기하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어서 일본에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는 그런 아주 아름다운 열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도 전부 다, 제가 목소리를 키울게요. 보통 제가 설교를 들어가기 전에는 톤을 안 높이기 때문에 방송하시는 분들 잘 안 들린다고 그래요. 조금 높이게요 제가. 우리 교회 지금 선교사로 계시는 두 분도 역시 본래부터 목사님이거나 이런 분들이 아니고, 지금 선교사로 계신 우치무라 노부이키 목사님은 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있을 때 제가 불러서 신학 공부를 하게 했고, 그 다음에 신학 공부를 마친 이후에 우리 교회에 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분이고요. 자매 선교사님도 동경 음대를 나오셔서 밀라노에서 유학을 5년 마치고 귀국했다가, 제가 그분하고, 그분이 참 이제 우리 교회 1호 성도였기 때문에 이곳에서 일본인 선교 사역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제안을 했던 그 말이 일본 돌아간 이후에도 자기 마음에 큰 부담으로 남았어. 결국은 신학 공부를 마치고 다시금 이태리로 와서 저희들과 함께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사역자들이 아닌 사람들을 불러서 유럽에서 일본인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 밀라노 찬양의 교회입니다. 그곳에는 여러분들의 기도와 물질 후원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본론 할까요? 안수 집사님들 교회를 섬기면서 교회 리더로 살기가 쉽습니까? 안 쉽죠. 일리 안수 집사회 헌신 예배에 리더로서 산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 아름답고 멋지게 사십시다. 믿음으로 정말 본이 되는 정말 아름다운 삶을 살았으면 참 좋겠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후배들이 보고 정말 저렇게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구나, 이런 안수 집사들로서 리더로서 살아가는 삶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가치 있고 보람 있게 아름답게 한번 살아보십시다. 그게 리더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아무런 목적도 없이 가치도 없이 의미도 없이 사는 삶이 아니라 목적과 가치와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익만을 사는 삶이 아니라 남에게 베풀고 줄 줄 아는 삶으로 나아갈 줄 아는 삶을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으로도 그렇지만 믿음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 속에서도 이런 멋진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일리 안수 집사님들 되었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안수 집사님들 이따가 서약을 제가 한번 받으려고 그래요. 두 가지를 꼭 하셔야 돼요. 에머슨이라고 하는 아주 미국의 유명한 지식인이 있는데 성공적인 인생이 뭐냐라고 했을 때 성공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이런 답을 했어요. 건강하게 아이를 낳는 것도 성공적인 삶이랍니다. 여러분 요즘 아이 잘 안 낳으려고 그러는데 아이 낳는 것도 무슨 삶이라고요? 성공적인 삶이래요. 남편으로 살면서 내 옆에 있는 아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으면 그것도 성공적인 삶이랍니다. 아내가 남편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면 그것도 행복한 삶이랍니다.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 이웃에 한 그루의 나무를 심고 사회의 바른 질서와 환경을 위해서 애쓰는 삶이라면 그것도 아주 멋진 인생의 성공한 삶이라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회를 개혁하고 또 환경을 개혁하고 이런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든 삶들이 우리에게 성공한 삶이다. 세상을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으로 남겨주고 떠나는 것이라면 그것은 다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자신이 한때 이곳에 살았으므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졌다면 그것도 성공한 삶이다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굉장히 멋진 말이죠. 저는 한 가지 더 붙이고 싶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사는 삶도 아주 멋진 삶이지만 그것에 하나 더 플러스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생명을 선물로 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살리는 삶을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7절에서 사람을 컬거로 지으시고 그 코에 무엇을 불어넣더라? 생기를 불어넣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숨결을 불어넣었다. 그랬더니 무엇이 됐습니까? 생명이 된자를 이렇게 표현했죠.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타락으로 인해서 그 생명이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금 우리의 생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삶, 예수 때문에 다시금 살고 있는 우리의 이 영원한 삶, 이것을 그냥 좋은 인생의 성공으로 사는데 하나 덧붙여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삶을 선물해주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성공한 삶이고 멋진 삶이다. 저는 그렇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새로운 생명을 근데 그런 새로운 숨을 불어넣어주는 삶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숨을 불어넣어줄 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살아있는 존재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5절과 1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얻게 하고 구원을 얻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교훈해줘서 바르게 살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렇게 이 땅에 보내시고 여러분들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삶은 살아있는 생명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규칙적으로 성경 말씀을 읽음으로 살아가는 안수 집사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서약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안수 집사님들만이 아니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규칙적으로 읽을 때 내 영혼이 살고 내 육신도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영혼만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몸과 영이 함께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이 우리가 믿는 구원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규칙적으로 먹을 때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탁 넘쳐남으로 우리가 활력 있는 살아있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또 하나 더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규칙적인 기도. 규칙적이라고 하는 말 딱 들으면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움직일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우리의 몸은 아주 게으른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것을 좋아합니다. 먹는 것을 좋아하고 아주 자극적인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런 게으르고 먹기 좋아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편안한 것 좋아하고 자극적인 것 좋아하고, 이런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면 어떤 사람 되겠습니까? 육신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오늘 특송하셨죠? 하늘에 속한 멋진 사람들로 예배하며 살아가겠노라고. 하늘에 속한, 나의 소속이 여기가 아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들로 살고 싶다. 그러려면 여러분 좀 규칙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린도서에서 이렇게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읽어보셨죠? 기억나시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기려면 절제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한다고 했습니다. 왜? 우리 몸은 게으르기 때문에, 우리 몸은 편한 걸 좋아하기 때문에, 우리의 몸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고 싶은 것, 아주 자극적이고 아주 쾌락적인 것을 좋아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우리의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걸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시켜가지고 이제는 규칙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 규칙적이라고 하는 것이 쉽지 않는데 우리가 우리를 쳐서 훈련시켜야 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그 이제 운동 경기에서 상을 얻는 사람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상을 얻기 위해서 운동 선수들이 많이 자기를 훈련시키고 절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인데 거기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자기를 절제해서 상을 얻는데 그 상도 썩어 없어질 면류관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서고 없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를 쳐서 복종시키고 훈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면류관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치는 거예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가고 싶은 데 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땅에 속한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찾으라. 성경 그렇게 말하죠. 육신에 속한 삶으로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두면 형편없는 사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라, 훈련시켜라. 그래서 어떤 사탄의 공격이 올 때 거기에 육체가 그냥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육체를 거스려서 그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내 몸을 마음대로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의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론은 여기까지예요. 그래서 서론을 마쳤기 때문에 안수 집사님들 헌신하신다고 그랬죠. 몸과 마음을 주님께 다 드린다고 그랬어. 지금 헌신 예배하는 거잖아요. 뭐 나는 많은 것 바라지 않아요. 오늘 두 가지만 한번 자리에 일어서서 저를 따라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자리에 일어서십시오. 일리 안수 집사님들, 리더로 사시는 분들이니까 뭐 제가 선창을 하면 끝부분만 따라 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로 헌신합니다. 그러면 헌신합니다만 하시면 큰 소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죠? 그럼 다른 거 없어요. 규칙적으로 성경 읽기로 헌신합니다. 예.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헌신합니다. 예.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자, 한번 보세요. 이 규칙적으로 하는 일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10장에서 베드로가 제6시에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날 같은 시간에 가이사랴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고넬료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또 환상을 보게 됩니다. 고넬료는 9시에 기도했다고 그랬고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안진병이를 고친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제3시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뭘 일으킵니까? 안진병이를 일으키는 기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들이 기도한 시간을 증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막연히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규칙적인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규칙적으로 기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을 성경은 수없이 많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이엠 바운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반드시 3시간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했다라고 그의 책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일을 기도로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일들을 오늘 기도하는 송월교회 일리 집사 안수 집사님들의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규칙적으로 나와서 시간을 정해놓고 여러분 새벽에 아니면 집에서 꼭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놓고 그 기도하는 시간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내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성월교회의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메시지를 전달받았어요. 어떤 메시지인가 하니까 이런 거예요. 교회는 나의 영광이다. 교회는 나의 영광이다. 안수 집사님들, 성월교회가 나의 영광이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피로 값지고 사신 이 교회가 내 삶의 가장 영광스러운 곳이라고 생각되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뭐 이 교회를 위해서 엎드려서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충성하지 않겠습니까? 아니 뭐 성월교회가 입수나 만한 그런 교회라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이 성월교회가 나의 영광이다. 안수 집사님들 그렇게 한번 고백해 보시지요. 성월교회는 내 삶의 가장 축복이고 영광이다. 아멘. 아멘. 아멘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로 갚고 사신 이 교회가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생애 동안에 축복이요 영광이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마틴 루터도 만일 내가 새벽 3시간에 기도하는 것을 실패하면 그날은 마귀가 승리하는 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하루에 3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가 이기는 날이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존 웨슬리도 존 낙스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감리교를 창설했고 많은 교회 큰 일을 하신 분들이 다 기도하는 기도에 헌신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송월교회가 기도하는 일리 안수 집사님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 헌신 때문에 이 지역 사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크게 드러내고 인천을 복음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 받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파워포인트를 줬죠. 이제 규칙적인 기도는 어떻습니까? 한번 띄워주실래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하는 것. 규칙적인 기도는 믿음을 준비해 둔다라고 했습니다. 참. 여러분, 다니엘서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다니엘서 성경 구절. 저는 노란 글씨라서 안 보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다니엘은 늘 정기적인 시간을 정하여서 기도했다라고 본문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응급조치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는 어려운 일을 당해서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평소에 기도를 열심히 쌓아두면 어떻게 됩니까? 믿음이 커지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까? 믿음이 세상을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급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도 해야죠. 그렇지만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다니엘은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 꿇고 기도했더니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엄청난 모략 앞에서도 끄떡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무엇입니까? 평상시에 기도했더니 믿음이 축적돼가지고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증거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규칙적으로 매일매일 같이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면 믿음이 성장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작은 믿음은 책망했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은 예수님 칭찬하셨어요.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죠. 내가 이마탄 믿음을 만나본 적이 없다라고 칭찬했어요. 여러분, 믿음이 큰 믿음이 큰 일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그 믿음이 어디서 솟아납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줘요. 그 믿음은 우리의 삶을 성취시키고 그 믿음은 기적을 만들어내고 그 믿음은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그것이 어디서부터 자라느냐? 규칙적인 기도를 통해서 믿음이 무럭무럭 성장한다는 거예요. 왜 규칙적으로 기도해야 됩니까? 믿음이 준비되기 때문에. 믿음이 준비되어 있으면 어떤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끄떡없다는 거예요. 문제를 당해서 기도하려고 하지 말고 먼저 기도하여서 문제를 이길 만한 믿음을 준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기도해야 돼.
저수지에 물을 많이 채워놓으면 그죠? 아무리 가뭄이 와도 그것으로 농사를 짓고 또 우리가 식수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미리미리 잘 기도로 준비하자. 그러면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도 이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자, 규칙적인 기도는 뭐라고요? 영적인 충전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영적인 충전. 성경 구절도 한번 띄워주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 구절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아멘. 아, 호렙산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던 엘리야에게도 영적인 침체가 찾아왔습니다.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그는 스스로 죽기를 자청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호렙산으로 불러서 위로하고 새 힘을 주셔서 다시금 사역의 현장으로 돌려보내시는 장면이죠. 여러분, 영적인 지도자들도 이런 침체기를 맞이할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역자들도 이런데 평신도님들 어떻겠습니까? 목사님들도 이렇게 정말 침체기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그를 어루만지시고 다시금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부르시는 이 놀라운 사명을 재충전시켜 주시고 확인시켜 주셔서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장면. 여러분, 기도가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님의 영성을 우리가 말할 때 언제나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홀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는 영성, 두 번째는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영성, 이렇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헌신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헌신은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이었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의 헌신이었습니다. 예수님 똑같이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뭐하고?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지는 것,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여기에 이제 우리의 영성인데,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때마다 한적한 곳에서 늘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여러분, 그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이 사역의 길과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점검하는 거죠.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에서 아름다운 교감이 지금 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바르게 하는 것인지 잘 가고 있는 것인지 이렇게 묻고 나서, 그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는 언제나 이런 게 있어요.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의 위로가 있어요. 그렇죠? 어루만져 주시고 먹을 것 입을 것 줘가지고 배불러게 해갖고 힘없이는 못 걸어가니까 다 채워가지고 다시 보내.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에 나아갔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날 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사정들을 다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하면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의 격려,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하심. 이게 여러분 기도라 하는 것이 이래서 재밌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데 그 교제의 시간에 내가 영적으로 침체되었던 부분들이 어떻게 됩니까? 충전되어지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기도하면 그 기도 시간이 정말 송이꿀불처럼 달아지는 순간이면 내 영은 점점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규칙적인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이 앵코 상태, 방전되어 있던 상태를 새롭게 충전시켜주는, 재충전시켜주는,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동차도 가만히 세워두면 배터리가 방전돼서 시동이 안 걸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어떻습니까? 100% 충전하고 가만히 둬도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방전되지요. 며칠 두면 쓰지도 못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충전기를 꽂고 다시 충전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이런 충전이 없다면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자주 규칙적인 시간을 정해놓고 그곳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내 영이 채워지고 내 삶에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나아가야 될 방향과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정확한 가치와 의미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리는 기도하는 자리라고. 그곳에 가야 됩니다. 이게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나는 뭐 매일 기도하는데 괜찮, 뭐 내 삶이 뭐 기도인데 불.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 앞에 가서 엎드리면 식어지든 냉랭해 오든 내 마음에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 부어지고 세상의 어려운 일들 만나서 주변에 인격적인 관계가 좋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서 다 인격이 핍절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 속에서 기도하는 자리에 가면 내 원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모습, 나 같은 이 죄인을 구속하시고 용서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그 숨결이 막 느껴지잖아요. 이런 기도의 자리에 있을 때 내 영이 사는 거라, 내 영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을,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영적인 충만이 없이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들로 세워진 안수 집사님들이 먼저 이런 기도의 규칙적인 모범을 보인다면 안수 집사님들의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성령의 은혜에 이 충만한 체험들을 여러분 탁 채워가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충만한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럼 내 주변에 오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충만하게 함께 도취되는 거죠. 아유, 은혜 없는 사람 옆에 가면 은혜 다 잃어버립니다. 있는 것도 까먹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규칙적으로 다 재충전 어디 오셔서 기도의 자리에 오셔서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영적인 기도의 충전으로 사순절 40일 동안 여러분 기도 많이 하셔서 충전해 놓으면 올 한 해 살아가는데 뭐 별 어려움이 없을걸요 아마.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의 영적인 충전을 위해서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주님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그 주님의 은혜 안에 내가 함께 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많아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기도는 영적인 갈망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 우물물을 길러내면 길러낼수록 어떻습니까? 맑은 물이 자꾸 채워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 뭐 서울에 살아가지고 인천에 살아가지고 하도 젊은 세대에 살아가지고 우물물이 뭔지 구경도 못한 사람들도 계시겠지만 일리 안수집사회는 아시죠? 우물 파보면 거기에서 참 맑은 물이 쫙 하고 금방 또 채워지는 거예요. 이야, 참 신기하더라. 우린 뭐 어려서
그런 우물물 먹고 살았으니까 잘 압니다. 너무 맑아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도도요 마찬가지예요. 자꾸 하면 할수록 주님과 깊은 영적인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속에서 바울은 기도하고 여러분 방언도 하고 삼청천도 보고 막 그랬다는데 좀 궁금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지금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은혜의 보좌 앞에서 24장로들하고 함께 막 천사들이 찬송하면서 예배한다고 그러는데 그런 광경이 여러분 이렇게 읽어지기는 하지만 그런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막 궁금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신비롭고 영적인 하나님의 세계를 갈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여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요. 아무것도 모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갈급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비밀의 세계들을 맛볼 수가 있다고요. 여러분 오늘 영적 전쟁 아닙니까? 사단이 막 우글거리고 득실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여 영력을 가지면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적인 파워를 가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런 영적인 힘은 여러분들이 규칙적으로 주님을 만나서 기도하는 동안에 저는 10분도 기도 못했어요. 그런데 자꾸 해보면요 언제 한 시간이 지났는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은혜가 너무 충만하죠. 그래서 1차서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이라는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기도해본 사람만 그 기도 세계의 신비로움을 맛본 사람만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니까요. 왜 사모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그 놀랍고 신비로운 세계를 맛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온갖 세상의 육신적인 것에 휩쓸려서 쾌락적이고 여러분 그랬죠? 먹기 좋아하고 편안한 것 좋아하고 인간 본성이 그래요. 그래서 어떡하자고요? 규칙적인 기도의 생활로 이런 육에 속한 사람에서 영에 속한 사람으로 훈련시켜가자. 훈련시켜가자. 그래서 영적인 세계의 그 비밀을 맛보면서 사단 뭐 상대할 게 뭐 있어요? 하나님 한마디 사단아 물러가라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닙니까? 우리 딸내미가 결혼하고 자기 친구가 하도 어디를 같이 가자고 해서 갔는데 점집이래더래. 그러니까 니는 빨리 들어오지 말고 가라. 들어가지도 못해. 그러니까 목사 딸인 줄 알고 뭐 믿는 줄 알고 그래서 우리 딸내미는 제가 그러죠. 그래도 너는 믿음이 증명됐다. 여러분 무당이 알아요. 사단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려고 할 때 여러분 쉽게 넘어가면 안 되죠. 내가 나 자신을 쳐서 훈련시켜서 나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가지면 사단은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혹시라도 난 생활 자체가 기도야, 난 뭐 그리스도인으로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어 이렇게 너무 뻐기지 마십시오. 착각입니다. 오히려 하나님과 단둘이 시간을 보내면 함께 기도하고 싶은 갈망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되는 법이지요. 기도할수록 우리의 속에는 주님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이 더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느껴보셨습니까? 주님과 더 함께 조금 더 조금 더. 그래서 뭐 오직 주님 사랑 오직 주님 그분만이 여러분 주님만 보여지는 그런 수준에까지 우리를 뭐 하자고요? 훈련시켜야 돼. 나를 쳐야 됩니다. 아주 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절제하느니라. 그래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마시고
이제는 주의 말씀 안에서 순복하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수많은 인파들이 몰려서 주님을 애호사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누군지도 모를 것 같은데 주님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인천에도 살고 있습니까? 28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것을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일리 안수집사 회원 여러분, 두 가지 우리는 헌신하자고 오늘 고백했습니다. 성경을 규칙적으로 읽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인,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점점 축적되어서 어떤 세상에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내 믿음이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믿음의 사람, 기도의 헌신자들. 여러분 내 삶에서 믿음이 식어질 때마다 기도하는 자리로 올라가면 충전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기도하는 자리에서 이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맛보기를 간절히 갈망하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어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세상이 능히 감당치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실까요? 여러분 마음을 열고 여러분 한번 주님 앞에 뜨겁게 여러분 자신들을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그동안은 규칙적으로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규칙적으로 성경 읽지 않았습니다. 그래 해도 되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약해져 있었는지 모릅니다. 조그마한 일 앞에서도 시험으로 넘어지고 자빠졌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럴 때가 아닙니다. 사단의 이 공격들을 한번 보십시오. 세상이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공격을 지금 해오고 있는데 영적인 무장들을 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 되잖아요. 하나님 이제 내가 기도에 규칙적인 시간을 들여서 내 영적인 무장을 갖추겠습니다. 하나님 성경을 내가 규칙적으로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호흡을 내 심령 속에 덜 불어넣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십시오. 한번 통성으로 뜨겁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한번 주님을 부를까요?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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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의 귀를 기울이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일리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두 가지를 헌신했습니다.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기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로 하나님 헌신했습니다.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사용하시고 저들을 통하여 이 인천을 하나님이여 복음하는 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위기를 다쳐서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평상시에 규칙적으로 기도함으로 하나님이여 믿음을 다지고 또 다져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떤 어려움들 앞에서도 세상을 넉넉히 이겨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으나 하나님이여 영적인 것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둔한 저희들을 일깨워 주셔서 영의 세계를 맛보게 하시고 영적인 세계에 힘을 공급받게 하셨소서. 하나님 이 인천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 집사님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교회 교우들이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복을 나리워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복된 주일에 주의 전에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우리의 영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육이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전 인격이 살아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어드리는 송월교회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안수집사님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규칙적으로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의 영이 살고 육이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규칙적으로 기도하기로 헌신했습니다.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송월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지역에서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서가는 리더들로 하나님 멋진 신앙인의 인생을 살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안수집사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악한 사단의 공격들로부터 승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